었는지 네가 여긴 어디 동원인 누구 하는 시간. 그렇죠. 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결국은. 뭐 동훈이가 말해볼래? 해봐요. 그렇죠. 비동사가 am, is, are가 있는 경우. 그렇죠. do나 does가 숨어 있거나 또는 뭐 not이나 문구 위에서 튀어나와 있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아까 전에 기억했다가 바로 뭐가 들어있는 경우? 양념씨가 들어있는 경우. 자, 양념씨 가장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그렇죠. 일단 나머지 애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일단 종류는 뭐 will이나 can이나 may나 should, must, shall, How, 그렇죠. what, could, would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will can은 무슨 뜻인지 많이 만나봤고요. 조금 이따가 should 만나볼 거예요. should가 뭔 뜻이죠? must가 뭔 뜻이죠? must요? 자, should가 무슨 뜻이고 must가 무슨 뜻인지를 대답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동원이가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 어디 갔지? 여기가 아니고요. 뭐가 아직 덜 돼? 이거 이게 아직 덜돼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 다 하게 될 양념씨들이에요. 오케이. 자, 양념씨 규칙. 양념씨 규칙.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고, 뭐뭐 다가 와야 되고, 하다시면 그냥 쓰면 되고, 하다시가 아닌 경우에는 뭐가 비가 필요해. 그리고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 대로 와야 된다. go하고 goes 중에 원래 모습은? go하고 goes 중에서 원래 모습은? go죠. 그러니까 그녀가 간다는 뭐였지만, she goes였지만, 그녀가 갈 것이다는 she will go 해야 된다. 뭐, she go입니까? 아니, she go예요, she goes예요. she go입니까, she goes입니까? 그건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양념이 들어가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는 게 양념씨. 양념 뿌리려면 원래 모습대로 와야지 양념 뿌려준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갈 거니는 뭐예요? 그녀가 갈 거니? 쉬고 그렇죠. 얘가 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녀가 가지 않을 것이다는 뭐예요? She won't. She will not go. She won't go. 그녀가 갈수 있다도 규칙은 똑같다. 그녀가 갈수 있다 she can 건데 그녀는 갈수 있니도 똑같이 can she go. 그녀가 갈수 없다도 똑같이 한다라는 게 양념씨의 규칙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누가 다 먼저 만들어보면 나는 간다. I go. I go. 나는 난 간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지금 묻는 거 아닌데요? I go. I go. 나. 이제 나는 학교 버스 타고 간다. 문장 다 완성해 달라고. 나는 학교 버스 타고 간다. I go to the. I go, 마, 투가 어디 어디로 란 뜻인 걸 모르고 있군요. 동원이는 공부하면서 to the bus 하면 버스로 나는 I go to the bus 하면 난 버스로 간다 하는 얘긴데요. I go to the. I go to bus 그렇죠. 그러면 버스로 간다는 얘기죠. to가 어디 어디로 I go bus.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 동원이는. 투가 어디 어디 로우란 뜻이라니까. 그러면 투 뒤에 뭐가 와야 되냐? 투 버스가 오면 버스로 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버스 간다는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도원이는 문장을 익히면서 이게 투가 무슨 뜻일까? 투가 여기 왜 붙어 있을까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고 있는 것 같아. 학교로 간다며. 그럼 투스쿨이지 무슨 투버스야? 투더버스야? 아이 고우 투스쿨. 나 학교 간다. 그 다음? 너 드릴 세트 했어, 안 했어? 응? 응? 드릴 세트 했어, 안 했어?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너한테 드릴 세트 하라고. 드릴 세트 어떻게 하는지 몰라? 폰 꺼내봐. 빨리 가지고 와. 아, 뭐세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드릴 세트 했냐고 물어보면 드릴 세트요? 이러고 있어. 왜 기억이 안 날까? 내가 그거 언제부터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 너 내가